제가 처음으로 신기한 뭐라고 해야 돼? 신기한 과학? 그런 걸 가져왔는데요. 이 콜라. 맛있겠다. 이 콜라랑 요 유리컵이랑 이 멘토스를 준비했습니다. 이 멘토스를 여기 이렇게 젖으면 안 되니까 이 콜라에 아이 젖었네. 몰라. 이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 폭발한다는 소리 있는데 지금 오면 흔들어서 터질지도 몰라요. 올라오나? 어! 공기로 안 나오겠죠? 어리가 없겠죠? 안 나오겠죠? 일단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. 좋네요. 좀 아까우니까 여기에다 컵을 좀 덜어서 여기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정도에다가 빨리 멘토스를 까서 여기다가 넣으면 거품이 일어난다는 게 있는데요. 어떤 거죠? 여기 보이시죠? 어? 이제 너무 아깝나요? 뭐 어쩔 수 없죠. 넣어보도록 하게 됩니다. 아!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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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이 조금씩 일어나긴 하는데요. 너무 조금만 사와서 그런지 조금밖에 이렇게 안 오르네요. 밑에는 이렇게 밑에 이런 게 있네요. 근데 다시 월 그것처럼 원래 거품이 들어와서요. 이렇게 멘토스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살짝 끓어오르네요.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 이거 한 몇 박스 사갖고 씩씩 넣는다고 하면 올라오겠네요. 멘토스. 네. 그러면 오늘 한번 이걸 해봤고요. 구독하기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.